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트 1의 첫 번째 주제 제목 1번 질문 들어갑니다. 기출 깨트리기 함께 들어가시죠.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4년도 수능 문제였는데요. 같이 보시죠. The names of peaches are associated. 자, 먼저 주어 동사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첫 번째 문장을 읽을 때 주제를 정확하게 추론하는 것. 선명하게 주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음높이에요. 피치는 음높이, 음높이의 이름은 관련이 있습니다. are associated, 관련이 있다. 꼭 외우세요. associated with. 자, 무엇과 with particular frequency values. 특별한 frequency는 주파수라는 뜻이잖아요. 주파수 value. 가치라는 뜻이죠. 특별한 주파수의 값과 연관이 있다. 알겠죠? 음의 높이를 나타낼 때는 주파수와 연관이 있구나. 이렇게 주제를 명확하게, 주제 흐름이 될 만한 단서를 명확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Our current system is called A440. 우리의 current는 현재의라는 뜻이죠. 현재의 시스템은 is called, be called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뭐뭐라고 불려지죠. A440이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게 지금 주파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Because the note we call A, 우리가 A라고 부르는 그 이 note는 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노트는 음이에요. 음악에서 말하는 우리가 A라고 부르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각했죠. That is, 자, 그것은, 여기서 that은 관계 대명사인데요. 바로 앞에 나오는 A를 말하는 거예요. A. 그게 말이야. In the middle of the piano keyboard. 피아노 키보드의 가운데에 있는 것인데, 그 우리가 A라고 부르는 그 있지. 그 음은요. 동사가 has been fixed예요. 고정되어 졌기 때문이라는 거지. 무엇에? 뭘 하도록? To have a frequency of 440Hz. 440Hz의 주파수를 갖도록 말이야. 그렇게 고정되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440이라고 얘기하는구나. This is entirely arbitrary. 이것은 전적으로 entirely, 완전히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다. 임의적이라는 말은 그냥 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정하기 때문에 그 값이 되어진다는 거죠. We could fix A. 우리가 A를 고정시킬 수 있어. At any frequency. 어떤 주파수에도. Such as. 무엇과 같은이란 뜻이죠. 뭐와 같은? 439 또는 424, 424와 같은, such as 뭐뭐와 같은 이런 뜻이죠. Different standards were used. 좀 다른 기준들이 사용되어졌었다. In the time of Mozart, 모차르트 시대에는 than today, 오늘날과라고 할때 than 오늘날과 다르다 할때 tha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me people claim 어떤 사람들은 주장해요. The precise frequencies affect 정확한 주파수가 영향을 미친다. affect 영향을 주다. 뭐에 영향을 주니? over sound 전반적인 소리에 말이야. 뭐이? of a musical piece 악곡이에요. musical piece는 악곡이에요. 악곡에. 그리고 뭐에 영향을 뭐의 소리냐? the sound of instrument 악기의 소리에도 말이야. 정확한 주파수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나서요. Led Zeppelin. 이 사람 유명한 밴드죠. Popular in the 70s. 70년대에 아주 인기를 누렸던 밴드인 Led Zeppelin은 often turned their instrument. 그들의 악기를 tuned. 조율했다는 뜻이죠. tuned. 그래서 악기를 조율했어요. Away, 멀리 떨어지게. 뭐로부터? From the modern A440 standard. A440 기준, 현대의 A440 기준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그래서 뭘 하려고 했냐? To give their music. 주려고 했던 거죠. 주기 위해. Their music. 그들의 음악에게. 사형식 동사니까. Uncommon sound. 평범하지 않은. 좀 비범한. 그러한 소리를. 그리고 아마도 to link it. 연관시키려고 그랬을 것 같아라는 얘기예요. To link it with the European children's focus song. 유럽의 어린이들이 focus song. focus song은 민요라고 얘기할 수 있네요. 민요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의 민요니까 민요 동요가 되겠죠. 이런 것에 맞추도록 말이 아마도 그랬을 것 같은데. That inspired 자, many of their composition. 그들의 composition은 작곡이라는 뜻이에요. 음악을 작곡하는 거예요. 음악 작곡의 그들의 음악 작곡에 많은 부분에 영감을 줬죠. Inspired. 자, 그래서 Children's Folk Song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것과 좀 연관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현대적인 A440D를 스탠다드를 지키지 않고 좀 멀리 그것과 좀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 Many purists insist. 많은 순수주의자. 자, 그래서 많은 순수주의자들은 insist, 주장한다. On hearing Baroque music. 바로크 음악을 들을 것을 주장해. 바로크 음악 들어야 돼. 라고 주장한다는 거죠. 순수주의자들은. On period instrument. 시대 악기로, 시대 악기로라는 뜻이죠. 시대 악기로 바로크 음악을 들어야 돼. Both because, 뭐 때문에? The instrument have different sound. 악기들은 말이야,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한, because they are designed. 그들은 고안되어졌기 때문이지. To play the music. 음악을 연주하도록 말이야. In its original tuning standard. 그 원래의, original. 원래의 조율 기준으로 말이야. Something that purists deem important.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something, 어떤 것이냐면은 something that purist, 순수주의자들이 deem은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중요하다고 여기다. deem important. 중요하다고 여기는 어떤 것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그래서, 자기들이 즉, 원래 조율 기준 음악을 연주하도록 고안되어 있는데, 바로 그것이보다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퓨리스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라고 내용을 맺고 있습니다. 내용 흐름을 볼 때, 이 글쓴이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 하면요. 우리가 A440D라고 정해놓은 음악의 기준이라는 것은 과거에도 달랐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다른 기준들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통념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일반적인 내용과 좀 다르기 때문에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요. 정답은 1번이 되죠. 1번. 그래서 1번 정답 1번은 Should A always be tuned at 440Hz? 과연 A가 정말로 꼭 440Hz에 맞춰져야 한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것으로 정확한 제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정말로 그러한지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꼭 가지셔야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